있어요. 실거래가. 이것이 충분히 시장의 논리가 아닌 힘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거기에 또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게.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?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. 인위적으로 가능한 거죠. 충분히 가능한 거죠.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겁니다. 전혀 없죠. 호가만 있고 가다가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찍힙니다. 2월에서 12월 1년에 이렇게 두 개가 딱 찍힌 상태에서 기존에 추정되거나 아니면 예견되었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. 이거는 뭐 대단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충분히 요 두 건으로 세력이 시도를 했던 흔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거래가 없는 것도 네, 그러면은 사실은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. 한두 달 사이로 여기서 매물이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호가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이것이 세력의 힘이 있다면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